유클리드과에 흩파먹는 물고기. 오늘은 한때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던 게오파거스, 레드헤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게오파거스류는 일부 몇 종을 제외하고는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학명이 통상명으로 혼용됩니다. 게오파거스에서 게오는 땅을 뜻하고 파거스는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게오파거스의 뜻을 의역하면 흩파먹는 물고기가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레드헤드는 흩파먹는 붉은머리 물고기로 볼 수 있죠. 최초 수집일은 1991년으로 수족관계 소개된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국내에는 2012년경에 최초 소개되어 약 3년가량 큰 붐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성숙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는 종의 특성과 성장했을 때 개체마다 다른 발색 그리고 폭번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인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야생 특정 지역 채집 개체들은 해외 동영상에서 보던 시뻘건 발색을 보여주긴 했으나 들어오는 수량이 많지 않았고 가격도 비쌌기 때문에 특정 매니아들만 즐겼었죠. 발색이 기대되는 게오파거스 레드헤드를 선택하는 한 팁을 드리자면 몸통에 노란 스팟이 있는 개체를 선택하면 성장하면서 좋은 발색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성장 속도가 느린 편이라서 최초 구매하는 크기에서 성호급이 되려면 어항 크기 따라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주 서식지는 남미로 미네랄 함량이 낮고 블랙워터가 강한 아마존의 지류입니다. 산도가 높은 블랙워터 수계에서 채집된 개체가 기타 지역에서 채집된 개체들보다 발색이 더욱 좋습니다. 즉, 레드헤드의 발색이 좀처럼 안 나올 때는 pH를 산성적으로 유도해주면 좋습니다. 2022년 기준 게오파거스 레드헤드는 수입 90%, 국내 생산 10% 내외입니다. 수입 개체들은 중 독일, 체코 등에서 수입되는 친구들은 야생인 경우가 있고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산지 개체들은 인공 번식 개체들입니다. 평평한 돌등이 있어야 암컷이 충분한 알을 산란하고 수컷도 편안하게 수정시킵니다. 게오파거스는 대부분 마우스 브리더지만 번식 습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라보필릭은 알이 갓 부화하면 치어를 입에 물어 키우는 스타일이고 오보필릭은 알이 수정되자마자 입에 넣어 키우는 스타일입니다. 레드헤드는 라보필릭의 습성을 가진 마우스 브리더입니다. 부화 후의 치어들은 부모 개체의 입속에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한 암, 수가 모두 입에 무는 것을 바이페어란탈이라고 하고 암컷만 무는 것을 마터널이라고 하는데 레드헤드는 바이페어렌탈 즉 암, 수가 함께 나눠 묵니다. 암, 수의 구분은 어려운 듯 쉬운데 암컷은 등 지느러미와 배 지느러미가 짧고 수컷은 등 지느러미 뒷부분이 크고 배 지느러미도 길게 늘어집니다. 주로 수조의 중하층에 머물며 헤엄칩니다. 입자가 너무 굵은 바닥재에서 사육할 경우 이 종의 특징인 모래를 머금었다 내뿜는 행동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래의 서식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블랙워터에 살기도 하고 클리어워터에 살기도 합니다. 수류는 좋아하지 않으나 산소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포기 등 별도의 산소 공급 장치는 설치해주도록 합니다. 수조 내에서 수명은 7년 내외입니다. 레드헤드의 최대 크기는 20cm 내외로 게오파거스 중에는 중간 정도의 크기입니다. 움직임 등을 고려해도 최소 부자 광폭의 수조가 알맞습니다. 겁을 먹거나 점프를 잘하는 종은 아니지만 너무 작은 수조에서는 종종 점프합니다. 게오파거스는 바닥의 넓이가 중요한 물고기입니다. 3자 광폭 수조보다 60튜브 수조에서 더욱 안정감을 느끼고 습성대로 행동합니다. 수온에 적응폭이 좁습니다. 주로 26에서 30도 내외의 온도에서 사육합니다. 수온이 내려갈수록 컨디션이 나빠집니다. 또한 저수온에서 발색이 빠지는 현상이 있으므로 수온은 반드시 지켜주도록 합니다. pH는 약산성 4.5, 약알칼리성 7.5 내외의 대부분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잡식성 어종으로 먹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만 바닥에 잘 가라앉는 먹이를 주식으로 주도록 합니다. 건조 사료를 주식으로 하되 가끔씩 냉동 잠구벌레 등을 주면 더욱 건강하게 사육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열대어와 합사가 가능하나 소형 테트라류는 잡아 먹기도 합니다. 온순한 성격으로 비슷한 크기의 다른 시클레드들과의 합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이 크기 때문에 입이 작은 엔젤피시나 디스커스 등은 개오와의 합사 시 먹이 경쟁에서 밀립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게오파거스 레드헤드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